금융시장 마감 동향과 중요한 뉴스들 먼저 살펴봐야죠. 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부 박재영입니다. 그 조끼 입은 거 명품 같아요. 명품 브랜드 얘기해도 되죠? 뭐 이게 왜 선협찬 후 수금 명품 밀레조끼라고요. 밀레조끼 회사에서 단체로 준 조끼가 있어요. 아, 단체. 네, 그래서 저희 한국투자증권 건물에 오시면 남직원이 한 절반은 이거 입고 다닙니다. 아, 셔츠 위에 그냥 따뜻하게 겹쳐 네네. 입어라 그런 네네. 뜻이에요. 사무실에서 추우니까 네. 이거 입고 활동하기 편하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 시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금요일에 막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3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도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출발했다가 크게 하락을 했고 오늘은 장중에 1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다 줄어들었어요. 왜요? 후반전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외국인이 계속 팔았습니다. 저는 질문이 왜 팔았냐. 그러니까 누군가 팔았으니까 내렸겠죠. 그럼. 지금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얘들은 왜 팔까? 오늘까지 18거래일 연속 네. 순매도고 금액으로는 4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도대체 왜 파는 거냐? 오늘 이제 지표는 좋은 지표가 있었고 안 좋은 지표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표는? 좋은 지표는 중국의 PMI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오, 그래요? 얼마나 네. 나왔어요? 중국의 PMI가 이제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국에서 하는 PMI가 있고 차이신이라는 민간 이제 단체에서 하는 PMI가 있는데 네. 통계국의 PMI가 50 미만이었는데 통계국 PMI가 50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난달 조사한 거죠? 그렇죠. 11월 11월 데이터죠. 네. 11월 통계국 PMI가 50.2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49.5였고 전월이 49.3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50을 넘으면 이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거, 제조업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50 미만이면 안 좋다라는 건데 기준선을 넘었다라는 데 굉장히 의의를 둘 수 있고 예. 7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좋구나. 그리고 또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나 봐요. 네, 예상치가 49.5였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 가능성 높다는 뉴스가 슬슬 나올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 듯한데 네. 악재는 뭐였어요? 악재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확정치는 아닌데 11월 이제 끝났으니까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11월 달에 대형 해양 플랜트 하나가 이제 인도 돼야 되는데 그게 인도 안 되고 취소된 게 있었거든요. 큰 덩어리가 하나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네.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조선 쪽이 이제 65% 마이너스였으니까 62% 네.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전히 반도체 반도체 수출이 30.8% 네.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야 이것도 안 좋구나.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반도체 기저 효과는 내년쯤 돼야 생기겠어요 그러면? 원래는 11월부터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10월 달이 역대 최고치여서 수출이 2018년 10월 달이 역대 최고치여서 네. 11월 달부터는 감소 효과가 나올 거다. 꺾이기 시작했죠 작년 그렇죠. 이맘때부터. 네 예.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불리시하게 보는 쪽은 두 자릿수 안쪽으로 들어갈 거다. 한 자릿수대로 진입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0월 달에 14.8% 네. 11월 달에 14.3%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망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PMI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 예. 중국의 PMI를 조금 더 말씀해 드리면요. 통계국 PMI에서 이 전체 지수도 괜찮았지만 생산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가운데 선행성이 강한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수출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수출 얼마나 할래? 뭐 이렇게 그 수주 얼마나 할래? 신규 주문 얼마나 할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거든요. 얘들이 중간재를 이제 신규 주문을 발주를 넣고 그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은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11월 데이터를 보니까 별로더라. 근데 뭐 사실 11월은 이제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제 PMI의 선행 지수가 굉장히 선행성이 높은 뭐 그런 데이터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고요.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오늘 낮에 발표가 됐거든요. 예. 51.8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계속 좋았었거든요. 근데 더 좋아졌고. 차이신 제조업 PMI는 왜 좋았어요, 그동안? 이 통계국의 PMI는 그러니까 국영기업 굉장히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네. 차이신 PMI는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아하, 어떤 예.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대형주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데 통계국 PMI의 대형주들은 수출과 관련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중국 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무역 전쟁한다고 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이신 PMI는 계속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좋았던 것이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우리나라 수출 별로 안 좋은 것 때문에 후반전에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걸까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MSCI 이머징 마켓 이벤트가 있었죠. 네. 리밸런싱. 그리고 홍콩 사태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도 또 걸고 넘어졌고 예. 무역 전쟁 가지고도 걸고 넘어졌었는데 MSCI 리밸런싱 26일 날 끝났고 저번 달 홍콩 사태도 사실 뭐 홍콩이 다 죽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 안 좋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선거 이후로 그 리스크는 조금 해소가 된 것 같고 무역 전쟁도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5월 달에 이제 소비재 추가 관세 매긴 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5% 추가 관세 매긴 거 일부 품목 유예하겠다. 내년까지.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 홍콩 인권법 통과가 무역 전쟁을 파기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판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실적, 수출 이런 것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 좀 섭외 좀 해야 되겠어요, 정말. 영어 같이 섭외해 볼까요? 영어 좀 잘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통역. Why is that? 저는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있겠지만. 그분들이.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영어를 꽤 잘했는데 요즘 정권 바뀌고 난 후에 제 영어가 공화당 영어라고. 아. 네. 그래서 잘 통했는데 요즘엔 글쎄요.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이 역대 최대라는 뉴스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던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게? 소비 시즌이니까 뭐 소비주들 흐름 이런 것들 볼 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온라인 쇼핑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 8조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온라인 매출은 20% 급증했는데 오프라인 매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거 다 통합해서 발표하는 게 8조인 거예요?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만. 온라인 쇼핑만. 온라인 쇼핑만. 그렇죠. 온라인 쇼핑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니까 내버려 둬도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든 안 하든 네. 그러니 당연히 역대 최대이겠죠. 오프라인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주가도 온라인 시장에 정착한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타겟은 네. 올 초 대비해서 두 배 올랐고요. 이제 백화점 대표하는 메이시스 이런 종목들은 올 이제 1월 대비해서는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제 소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유통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유통업종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현대백화점도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 쪽이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고 거기서 먼저 선점하는 쪽만 살아남을 거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이죠.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못한 사람들이 월요일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걸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데 네. 11조 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그런 쪽과 관련된 소비 주들이 또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사이버 먼데이가 메인이네요. 온라인 쇼핑이 더 많아지.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그런 시절이 돼버린 거죠. 네. 네. 또 어떤 소식 있었습니까? 오늘 소비자 물가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요즘 한동안 계속 마이너스 물가 치면서 디플레이션 들어가니 많이 논란이 있었던.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번 달에는 0%. 네. 소수점 셋째 자리 가면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예. 통계청에서. 근데 이번엔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오르긴 올랐다? 네. 0.2% 올랐네요. 네. 아주 소폭이지만 0.2%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1% 미만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네. 이거는 조금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11개월 연속 1%를 밑돈 건 통계청에서 이거 집계한 이유는 이제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예. 저물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왜냐하면 농산물이랑 석유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날씨의 변동 혹은 그렇죠. 뭐 세계 정세에 따른 유가의 변동. 네. 그래서 이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0.6% 상승했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수치예요. 9월 달에 20년 만에 최저치였는데 10월 달에 잠깐 늘어났다가 다시 11월 달에 0.6%로 좀 떨어지게 됐고요. 이번에는 저번 달에 뭐가 문제였냐면 돼지고기 가격이 문제였어요. 돼지 가격이 폭락했죠. 많이 내렸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달에 9월 달에는 배추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감자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하네요.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감자 가격이 38% 급락해서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했고 그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0.2%밖에 못 오른 건? 그렇죠.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2.7%나 하락했기 때문인데. 그 농산물 석유류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건 그때그때 네. 그때 바뀔 수도 있고 있는데 이 근원 물가가 계속 0%대를 보이고 있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소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복지나 이런 쪽에 이제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그로 인해서 교복값 그렇죠. 뭐 네. 학생 등록금 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네. 예전보다 싸져서 그것도 영향을 네. 주긴 줬을 텐데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아 이것저것 다 빼도 아 이거 이렇게 안 오르나? 뭐 안 오르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뭔가 힘이 빠져서 이런 거라면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뭐 저번 달 0.000 몇 퍼센트 플러스해서 이번에 0.2%. 한국은행에서는 내년에 이제 1%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어봐야겠죠. 안 되면 금리 내리라고 해야겠죠. 물가가 이렇게 낮으면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역대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실질, 금리가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실질 금리는 굉장히 높은 거죠. 물가가 1%도 안 오를 때 금리가 1.5면 네. 이 세상에 이거 돈 빌려다 어디다 써.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는 아 걱정이네요. 예. 네. 알테오젠 이 회사는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 마감까지 상한가였다는데 네. 바이오 회사예요? 아,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데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램시마 SC 제형이라고 해서 예. 원래 정맥에 놓던 걸 피하지방에 놓는 걸로 유럽 특허를 받아서 예, 예. 그때 좀 떠들썩 한창 뭐 떠들썩 했는데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정맥 주사용 의약품을 SC 주사 그러니까 피하지방 주사로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네. 글로벌 10대 제약사에 수출했다. 기술 이전했다. 10개 회사에 다 이전했다는 게 아니라 10대 중에 10 손가락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네. 어떤 회사에 네. 예. 뭐 10대 안에 들어도 어마어마한 회사죠. 어마어마한 회사에 계약금은 150억. 네. 이게 만약에 잘 될 경우에는 2039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성공했을 때. 근데 뭐 사실 뭐 우리가 한미약품 그때 10조짜리 수출했을 때도 봤지만 다 이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당사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 쓴 게 있는데. 이 플랫폼을 수출하고 나서 이 그 임상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네. 이 제형이 이 제형만 변경해서 그 약 그 안의 효능만 변경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임상 성공한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가 이 비슷한 플랫폼을 수출해서 FDA에 이제 임상 성공한 게 있어요. FDA 임상 승인을 했는데 1상, 2상, 3상이 있는데 2상은 FDA에서 빼주더라는 거예요. 이 플랫폼은. 기존에 이제 성공한
이제 뭐 내역 이런 것들 봐서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는 FD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허가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뭐 뉴스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빵빵 터지더라고요. SK그룹 그 뇌전증 치료제 시작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잘 나가던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애들이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 그냥 다 거품이에요. 그래 버려도 우리는 판단하기 쉽고 네. 이건 뭐 거의 물반 고기반입니다. 대박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판단하기 쉬운데 그리 높지는 않지만 또 꽤 괜찮은 확률로 이렇게 가끔씩 성공을 해주는 좀 지나가 봐야겠습니다만 성과를 내주는 바이오 종목도 있다 보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죠. 아, 참 투자자들은 네. 그렇긴 한데 이 또 바이오 회사들을 보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공시를 안 해줘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라면 파는 회사야 분기별로 실적만 알려주면 되죠. 아 라면 이만큼 팔았겠구나.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 회사는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두 배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없으니. 분들은 예. 사실 뭐 제가 직접 아는 분들 아니면 뭐 의사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논문 네. 학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실 의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읽어도 읽는다고 뭔가 많은 것을 알아내긴 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의사분들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학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참고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참 공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야인 것 같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오늘은 이 정도 알면 됩니까? 마지막에 계속 주가 내리고 하는 게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채팅창에 등장하신 분들은 뭐 좀 다른 위험한 게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신다는데 아니겠죠?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찾으면 알려주세요.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알고 싶네요. 그리고 외국인 하나 또 섭외되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